자, 우리 미국에 계신 네, 우리 이상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 지금 태풍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 여기도 아까 폭풍우가 좀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강히 잘 지내시죠, 이상현 특파원께서? 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잘 지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뭐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잼버린 대회, 하여튼 역대급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쪽팔림과 자존심, 자괴감이 다 무너졌는데 현재 교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 무엇보다 이제 화장실 문제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한국이 이런 수준이었나, 우리 모국이 이런 수준이었나 하는 네. 그런 좀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 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이런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네. 이런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같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네, 그 뉴욕의 지하철 화장실보다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이 100배 깨끗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요. 아, 그렇죠. 네. 훨씬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올 때 가장 넘버원으로 뽑는 것이 한국의 화장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딜 가도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딜 가도 공공화장실은 참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저는 공공화장실에도 비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정도예요. 예. 네. 특히 고속도로 거기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냄새 하나 안 나고요. 근데 네. 참 꼬라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관심이 되는 거는 이 잼버리 참가국에 이제 미국이 있었는데 미국이 중간에 참가 결정을 참가를 안 하겠다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영국과 함께 이게 사실상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 요인이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 참여했던 그 청소년들의 학부모들이 저도 뭐 외신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는데 이 배경과 내용 좀 전해주십시오. 예,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살만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네. 이제 첫 번째가 먹을 만한 물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깨끗한 화장실이 있느냐. 아. 세 번째가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이것이 있으면 살만한 나라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후진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미국 대표들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 또 샤워 시설의 위생 문제였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로 상징되는 불결한 음식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건강과 위생 문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수 결정을 했고요. 네. 예, 과거에 저희나 박정희 정권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네. 그때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자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50년이 지금 지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한국이 네. 이런 후퇴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 갖고 미국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창피한 일이고요. 네. 우리 수준이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 문제는 아직 뭐 사실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사실 지금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자체가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뭐 과거 한 수십 년 동안 무려 8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요. 그래요? 네, 하나로 한 1조 원 정도를 배상해주고 파산 네.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뭐 파산이 돼서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네. 근데 이런 캠프에서 특히 이런 월드 잼버리 같은 큰 캠프에서 네. 아이들이 사실상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게 되면 네.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언론은 한국의 잼버린데 광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간히 저희가 접했습니다만은. 이제 학부모들에 대한 이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네. 그래서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서 인터뷰를 한 학부모는 네.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사과하라. 제가 뉴스버스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데 보낼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돈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가 뭐 레모네이드도 팔고 빵도 구워서 팔고 네. 공사도 하고 잔디도 깎고.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 한국에 가서 그 네. 꿈을 안고 간 건데 네. 자기가 3, 4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갔는데 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뭐 그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제 취재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네. 뉴욕 타임스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사과하라는 그런 기사가 떴었습니까? 네, 그 학부모 입을 통해서요. 아이고. 한국 정부가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네.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는 정말 분노에 찬 그런 대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는 가디언지에서 또 각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의 언론들도 국가적 수치다 이러한 언론 보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천 명이 갔으니까요. 미국 대원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상현 특파원께서 보실 때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실추했는데 이런 게 대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아, 제가 그럼 저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네. 존 F. 케네디, 제럴드 포드, 네. 빌 클린턴, 네. 조지 W. 부시, 아들 네. 부시죠? 네. 버락 오바마,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예, 모두. 예, 그 말도 맞는데요. 네. 모두 보이스카우트 대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저 몰랐어요. 네. 윤석열도 네. 자기가 스카우트 했대, 옛날에. 네, 뭐, 유일한 한국 대통령이지만, 네. 지금 미국에는 한 6명이 벌써 대통령이 배출이 됐고요. 그렇군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네.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 통신이자 뉴욕시장 하셨던 분, 그 다음에,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소매점인 월마트 창업주 샘 월튼 같은 경제계 예. 거물들도 예. 다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당장의 이미지 회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케이팝 네. 콘서트니 뭐냐 하면서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서 꿈을 안고 왔다가 네. 갈 때는 한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고, 더러운 화장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미래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렇군요. 어떤 여파가 올지가 더 걱정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시계를 지금 50년 전으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 잼버리를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의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네.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의 자세 행동이 이렇게 막 달라지는 나라는 네. 한마디로 국가 기본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네. 네.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와 권한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고. 아, 그러네요. 그런 게 이른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네. 꼭 자리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도 엽간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되면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서 네. 모든 행정직을 다 임명하죠. 예.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든 바이든이 대통령이든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아, 정확한 지적이시네. 프로토콜과 네. 시스템이 지금 먼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저도 언론인이긴 하지만 네. 언론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가 이제 진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 얘기를 다룬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아, 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언론이 아니면 누가 권력이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겠는가라는 네. 대사가 나오는데요. 네. 아, 정말 뭐 교수님도 이런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PR이나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정말 네. 저널리스트들이 언론에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이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뭐 이런 네. 단기적인 K-pop 콘서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네. 계속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은 한국에서는 거의 뭐 이동관이 살려줄지 모르겠어요. 혹시 언론 노조들이 이제 상당히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저널리즘 네.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뭐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또 사실인 거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 지금 K-pop 말씀하셨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K-pop 공연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잔디를 훼손 파괴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군에 있는 BTS는 징발하지 못했고 다른 유명한 K-pop 가수들이 징발돼갖고 며칠 만에 말이죠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요. 네, 참.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이나 이런 외신들은요. 네. 사실 이번 잼버리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미 끝난 거죠. 야영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잼버리 자체의 취지는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K-POP 콘서트가 열리는 것도 잘 안 다룹니다. 거의 못 봤고요, 기사를.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영미권 언론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로이터통신이 오늘 기사를 썼는데요. 그래요. 아,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콘서트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네. 깨끗한 화장실이 이번에 있느냐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관심인 거예요. 아... 이쪽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30개의 추가 화장실을 놓고 200명의 추가 직원들이 배치된 이런 기사를 써줍니다. 부모들 네. 보고 안심하라는 얘기죠. 뭐 국가 이미지를 떠나서 K-POP 팬들에게도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이번 그 인사가. 맞습니다. 이번에 했던 일들이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큰 상처를 입힌 건데 네. 영국 BBC 방송이 아까 말씀하셨던 BTS를 소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요. 네. 밑에 작은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말로는 하나님 맙소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왜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요? 그러니까 그런 BTS까지 아. 여당 정치인이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잼버리를 위해서 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팬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아. 소제목을 하나님 맙소사라고 달았습니다. 전 세계 아미 정말 팬들이 하나, 네. 네, 하나님 맙소사라는 얘기죠, 이 자체가. 네. 네. 약간 이제 K-POP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사실 K-POP 모르는 외국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무사히 치러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네.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네. 만화나 사고라도 봐서 좀 오늘 이제 신문 보기가 좀 무서운데. 네. 그럼 또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 지난번 미국 국빈 방문할 때도 블랙핑크 뭐 공연을 한다고 해서 10만 당했는데. 예, 예. 이번에도 왜 K-콘서트, K-POP 콘서트를 강행하고 고집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자, 두 번째 주제 간단하게 좀 여쭤볼까요? 우리 특파원께. 그 뉴욕 외신 보도를 저희들 접한 건데요. 이 동영상이 보도가 됐어요. 뉴욕 지하철이죠. 그래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에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이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뭐 지하철에서 10대 흑인 소녀가 네. 이제 한국인, 한국계 어머니와 또 그 아시아계인 아버지, 그리고 두 쌍둥이 딸이 있는 데서 이제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로서는 이제 매일 비일비재하게 당하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네. 정도가 좀 심해서 폭행까지 이어졌고 네. 흑인 소녀였다는 거 흑인이라는 예. 인정을 아. 말하는 건 아니고 아. 10대 소녀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인종차별 범죄 이제 처벌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뤄진다고 하는데 네. 이제 나이가 16세고 하니까 이제 그 신원이라든지 또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문제가 좀 부각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16살 흑인 소녀가 했다라는 것은 그 흑인 그 가정이라든가 자기 또래들 이쪽에서 그러한 아시아계에 대한 흑인도 사실상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한흑 갈등, 아시아계와 아프리카 아메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그러니까 흑인들 네. 간에 소수계끼리의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거든요. 네. 아. 백인들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네. 소수계끼리도 서로 차별을 하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나 바이러스 발언 같은 것들이 아.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뭐 엄벌에 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뭐 굉장히 이거 단호하게. 뉴욕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사과도 했고요. 그래요.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무엇보다 언론이 굉장히 파고들기 때문에 아. 결과를 내놔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다 후속 취재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확실하게 사과하는군요. 쉽게 예? 예,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네. 한국 교민들이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좀 섬뜩하겠네요, 그죠? 근데 뭐 매일 당하고 있는 얘기도 한데 아, 네. 이러다가 정말 큰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 중상이나 또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네. 전에
또 뉴욕에 있는 한인 여성이 또 살해당한 경우도 있어서요. 어, 정말요? 정말. 네네. 그런 일들이 참 매일매일의 공포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연결했는데 혹시 뭐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 잠깐 짚어볼까요? 특파원님? 네. 네네. 18일 날 열리죠? 간단하게 좀.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미국 대저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미국 정말 바닥입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보다도 싫다는 국민이 더 많은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게 외교고. 네. 또 이제 무엇보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중도 표를 끌어들이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국과 일본을 초청한 것으로 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그 캠프 데이비드라는 휴양지에 다른 나라 정상을 초대한 게. 네.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만이에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좀 급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18일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5일 뒤인 23일에 네. 공화당 첫 대선 레이스인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아, 그러는군요. 그게 연결되는군요. 네, 아마 교묘하게 그런 시점을 잡아서 자기의 이제 기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대선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 정상회담에서 나올 사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든이 이제 가운데 큰형처럼 서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일본이라는 큰형하고 네. 한국이라는 작은 동생을 네. 화해시키는 그림을 연출할 것이 뻔합니다. 네. 네. 이제 뭐 한국으로서 이제 뭐 이제 수사적이고 좀 상징적인 합의만 하는 게 좋을 텐데 네. 괜히 가가지고 이제 군사 동맹이라든지 오염수 승인 같은 뭐 구체적인 문제까지 도장을 찍으면 큰일이지 않을까.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한미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좀 연결해도 되겠죠? 특파원께요? 네. 네네. 한미일 정상회담 뭐 나오면. 네. 그 네네. 평가라든가 또 네. 보시는 시각. 아, 저희가 연결해서 또 자세하게 그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8월 18일 네, 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